너, 너 누구라고? 놈이야. 기억나? 우리 어릴 때 여기서 수영 많이 했었잖아. 그땐 네가 나보다 한참 느렸었는데. 누가 훔친 게 아닙니다. 넷째 형님 방 앞에 주웠다고. 아니, 죽는 걸 제가 봤습니다. 그럼 내가 다 가져가야겠다. 집에 줄넘기 없었나 봐. 그걸로 했으면 안 끊어졌을 텐데. 그렇게 보고 싶었던, 그렇게 함께 있고 싶었던 태준이가 눈앞에 있다. 이렇게까지 해야겠냐? 당연히 해야지. 이 악마 같은 새끼가 천사처럼 포장돼 있는데 이런 대국민 사기극을 보고만 있으라고? 난 너랑 헤어지기 싫어. 너 말고 다른 여자만 지켜주고 좋아해주면서 평생 같이 살고 싶지 않아. 그래도 어떡해. 나 좋아하냐? 나 잘했어? 거봐, 엄마한테 잘하니까 좋잖아. 형, 무슨 일이 있었어? 무슨 일은... 야, 왜 이래? 우리 만난 적 있다? 내가 널 알아. 니는 시원이가 왜 좋은데? 나 시원이 안 좋아하는데. 노래는 악보에 적힌 대로 원음과 화음을 나눠 부르면 된다? 준비됐지? 가자. 누나가 준수 짜고 나 밥 먹이라고 전화 왔는데. 내 많이 떠지? 이상하다. 내 많이 또 택인데. 내가 왜 네 많이 떤데? 왜? 또 뭐? 저 반지 잃어버렸어요. 오전 수술 들어갈 때 분명히 바지 주머니에 넣은 데 없어요. 참 쉴 새 없이 한심하다. 방금 다 봤습니다. 다시는 목숨 갖고 장난치지 마십시오. 내가 뭐가 아쉬워서 죽냐? 나 자살... 술 한잔 할까요? 좋죠. 그냥 앞으로도 걸 생활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럴 때 여기와 쉬다 가시라고. 야! 다 나와! 아, 나 싸가지 없는 뽀! 와, 와! 하는 게 말이 돼? 어? 조선시대야? 결혼 유지하는 게 나한텐 얼마나 고문인 줄 알아요? 준아, 오늘 진짜 예쁘다. 어디 가냐? 응? 어디 가는데? 알바? 알바?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. 저 문을 함께 통과하면 영원히 헤어질 일이 없다던데.
나랑 헤어지고서 어땠을 것 같아? 그룹 셋째다. 왜? 난 막내딸이다. 가자 명수가. 응 오빠. 뭐야 쟤네.